삼양 AF 12mm F2 E마운트 렌즈를 AF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니어 STM 모터를 사용한 렌즈가 되겠고요. 근거리 촬영 능력이 최대 0.19m로 19cm까지 근접할 수 있는 초광각 렌즈로서는 상당히 가까운 렌즈가 되기 때문에 AF가 무한대에서 근접거리까지 이동 범위가 약간 넓은 편에 속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 상태에서 단일 촬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이프가 워블링 현상이 약간 발생되는 것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리니어 스태핑 모터답게 그냥 준수하고 부드럽고 정숙한 형태의 에이프 성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연속 촬영 모드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블 18cm인데요. 연속 모드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훨씬 더 빨라진 속도를 쉽게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FS 단일 모드 상태보다 더 빠른, 더 쾌적한 형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또 마찬가지로 여타의 소니 또는 삼양 렌즈에서의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훨씬 더뭐 연속 AF 상태에서의 사용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하는 그런 렌즈가 되겠고요. 때문에 이런 세팅했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 충분히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성능의 AF 성능을 보여준다. 단일 모드 상태에서는 약간의 워블링 현상과 함께 AF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워낙 부드럽고 정숙한 AF 구동 능력을 소음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되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워낙 컴팩트한 렌즈가 되기 때문에 짐발 같은 데 올려서 촬영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렌즈가 될 것입니다.